안녕하세요. 시니어 태국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부터 태국권 동향 나가셨는데 어떻게 따라하실 만하세요? 자, 오늘은 그동안은 이제 몸풀기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 몸풀기 시간이 자꾸 이제 줄어들면서 태국권 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지실 거예요. 오늘은 간단한 몸풀기 운동 할게요. 저랑 같이 어깨 운동, 저랑 같이 간단하게 몇 가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태국권 운동 하실게요. 자, 저번에 배우셨던 그 주먹 쥐셔서 이렇게 돌리셨던 거 기억하세요? 보통 한번 하시면 한 30개 정도 하시면 좋고요. 자주자주 해주시면 아마 어깨 뒤쪽에 되게 이렇게 피곤하고 딱딱하신 부분을 푸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손 모양을 바꿔서 또 한번 해보실게요. 저렇게 손바닥을 쭉 펴셔갖고요. 손의 높이는 어깨보다 약간 높게 하셔서. 자, 이렇게 하셔서 서른 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더 할게요, 선생님들. 자, 이렇게 손목을 세우셔서요. 손은 어깨보다 약간 높게 두셔야 된다고 하셨죠? 자, 이렇게 하셔서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어깨 운동 마치실게요. 고관절하고 무릎 운동 같이 해보실게요. 저번 시간이랑 반복되는 거라서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가슴 앞에 손을 모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옆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손과 발을 반대로 두시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바로 하시고요. 자, 발 바꾸실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손과 발을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무릎 운동 하실게요. 자, 어깨 넓이로 하시고요. 그 다음 무릎 잡으시고요. 고관절. 여기 고관절 아시죠? 고관절을 최대한 접으신 채로. 그 다음 내려가셨다가 발로 땅을 밀어서 올라오시고요. 자, 다시 합니다. 고관절을 접으시고. 그 다음 발로 땅을 밀어서 올라오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고관절을 접으시고. 발로 땅을 밀어서 올라오십니다. 자, 한번더 하실게요. 발로 땅을 밀어서 일어나십시오. 자, 그대로 다시 모아서. 자, 다시 한번 고관절 접으시고요. 발로 밀어서 일어나시고요. 다시 고관절 접으시고요. 발로 밀어서 일어나시고요. 고관절 접으시고요. 발로 밀어서 일어나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무릎 운동 마치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태국권 자세 배우셨었죠? 저랑 같이 잠깐 자세 취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살짝 앉으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잡았던 어정쩡하게 섰던 이 자세를 마보라고 한다고 했었죠? 태국권에서는 이 자세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자, 그 상태에서 체중 이동합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 그대로 옆으로 한발 놓으시고요. 그대로 체중 이동합니다. 체중 이동. 자, 왼발 갖다가 붙이시고요. 다시. 자, 오른발 옆으로 두시고요. 그다음 다시 체중이동. 왼발 갖다가 붙이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오른발. 다시 왼발.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오른발 체중 드시고요. 다시 옆으로 원래대로 갑니다. 하나, 그대로 체중이 옆으로 그대로 옆으로 일자로 가세요. 자, 일어나지 마시고요. 그대로 앉습니다. 다시 한번 한 걸음 옆으로 가셔서 그대로 다시 발 따라오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이제 체구권 기본 자세라고 했었죠? 자, 그대로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자,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를 잡으시면 다리에 힘을 키우는데 좋은데요. 자, 그럼 이제 다리만 할게 아니라요. 저랑 같이 이제 팔 동작도 같이 해서 오늘은 운수라는 동작을 한번 배워보실게요. 자, 저 따라 하십시오. 살짝 앉으신 상태에서요. 자, 손을 옆으로, 앞으로 놓으시고요. 한발 옆으로 가신 다음에 그대로 옆으로 가세요. 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손 바꾸실게요. 그 상태에서 옆으로 천천히 돌리세요. 다시 한발 옆으로 두시고요. 손 바꾸시겠습니다. 그대로 옆으로 천천히 돌릴게요. 체중은 오른발로 오셨죠? 다시 발로 오시고요. 다시 옆으로 천천히 돌아가십니다. 다시 한 걸음. 손 바꾸시고요. 그 다음 옆으로 천천히 다시 발로 오시고 다시 돌아서 제자리로 그대로 내리십니다. 수공하십니다. 동작이 끝난 다음에는 마무리하는 동작으로 수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갈무리하는 동작을 하거든요. 단전으로 에너지를 돌아오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운수라는 동작 해보셨는데요. 저랑 같이 운수 동작 다시 한번 배워보실게요. 손, 팔 동작 한번 알려드릴게요. 손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미셔서요. 이렇게 쭉 뻗으신 상태가 아니고요. 쭉 뻗지 않고 이렇게 살짝 구부리세요. 팔꿈치를 살짝 아래로 가게 구부리시면 쫙 뻗으면 팔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구부리시면 아마 힘이 빠져서 부드럽게 되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손목은 이렇게 90도로 꺾으실게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셔서 위아래로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르래처럼요. 윗손이 내려가면 밑손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윗손이 내려가면 밑손은 다시 내려오고요. 라고 해서 이렇게. 점진주, 약간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탁탁탁 끊어진 듯 하는 게 아니고요. 태극권은요, 이렇게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 둘, 몸은 세우시고요. 손은 어깨 높이까지만. 하나, 자, 그 다음 다시 둘 하실게요. 그 다음 올린 손 쪽으로요. 그 다음 몸통을 살짝 틀어주세요. 그 다음에 손을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그대로 배꼽을 옆으로 돌리시고요. 그러면 체중이 이동을 하죠. 그 다음 다시 손 바꾸실게요. 바꾸시고, 그 다음 다시 옆으로 배꼽을 이동을 하시면 몸통 전체가 돌죠. 그 다음 다시 손 바꾸십니다. 그 다음 다시 옆으로 천천히 돌리시고요. 자, 다리랑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한발 옆으로 놓으시고요. 손 바꾸실게요. 그대로 체중 이동합니다. 발 따라서 들어가시고요. 이때 손을 움직이지 않아요. 손 바꾸실게요. 그 다음 다시 옆으로 천천히 체중 이동하면서 몸통을 살짝 돌리시고요. 그 다음 다시 발 놓고 그대로 옆으로 천천히 체중 이동합니다. 발 들어오시고요. 다시 손 바꾸셔서 옆으로 천천히 돌리십니다. 자, 바로 하십니다. 손과 발을 따로 하실 때도 물론 운동이 되시지만요. 이렇게 다리랑 같이 하시면 어때요? 몸 전체를 움직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하나가 돼서 몸이 전체가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꼭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앉은 상태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랑 같이 운수 동작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게요. 팔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랑 연결해서 같이 제가 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앞으로 어깨 높이로 이렇게 손바닥 밖으로 보이게 해서 손목을 살짝 꺾으시고요. 이때 팔꿈치 약간 굽히라고 했었죠, 그죠? 이렇게 한 상태로 한 손은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윗손이 내려가면 아랫손은 올라가고요. 둘이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한 손은 움직이고 한 손은 안 움직이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같이 윗손이 내려가면 아랫손은 올라가고요. 윗손이 내려가면 아랫손은 올라가고요. 도르래처럼 다시 하나 둘 하나 한 손이 멈추면 한 손도 멈추고요. 한 손이 이동하면 한 손도 이동하고요. 지금 올라간 손 쪽으로요. 배꼽을 살짝 돌려서 움직이면 몸이 돌아가죠. 그 다음에 손 다시 바꾸셨다가요. 다시 돌아갔다가 손 바꾸시고요. 다시 천천히 배꼽을 돌리셨다가 손 바꾸시고요. 다시 천천히 돌리셨다가 그 상태에서요. 살짝 앉으십시오. 그 상태에서 한 발 옆으로 두시고요. 손 바꾸셨다가 체중 이동합니다. 천천히 돌리세요. 발 들어오시고요. 손 바꾸십니다. 다시 한번 발로 오시고요. 다시 발로 오시고요. 다시 한번 발로 오시고요. 손 바꾸셨다가 발 따라오시고요. 손 바꾸셨다가 천천히 옆으로 돌리십니다. 자, 바로 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뒷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보시기 좋으시라고요. 뒷모습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뒤로 돌렸습니다. 자, 오른손을 위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옆으로 한 걸음 가실게요. 그 다음 체중이 오른발로 이동하셨다가 발 들어오시고요. 손 바꾸십니다. 그 다음 옆으로 천천히 돌리시고요. 그 다음 발 놓으시고요. 손 바꾸시고요. 그 다음 천천히 체중 이동하십니다. 발 들어오시고요. 손 바꾸십니다. 천천히 체중 이동. 다시 발 놓으시고요. 손 바꾸십니다. 발 놓으시고요. 자, 바로 하십니다. 자, 뒷모습 보시면 조금 더 따라하기가 좋으시죠? 자, 그럼 저랑 같이 마무리 하실게요. 손 비비셔서요. 자, 허리 문지르시고요. 그 다음에 오금 뒷부분 문지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 전체 쓸기 하시는 거. 예. 세 번 하실게요. 자, 네, 오늘은 운수 동작 배워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동작으로 선생님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